전파 인증까지 통과했으나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LG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레인보우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3,000대의 한정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출고가는 100만원대였으나 이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2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이고 1인 최대 2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AS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시가 되지 못했으니 수리용 부품의 물량도 작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인력이 이젠 남아있지 않겠죠. 레인보우는 블랙, 베이지, 바이메탈릭 브론즈 총 3가지 색상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전면 카메라도 펀치홀이라는 말이 있던데 디자인 자체는 벨벳과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개선된 모습. 레인보우는 스냅드래곤 888, 12, 16기가 램, 120Hz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했다 합니다. 스펙 구성 자체는 상당히 괜찮죠. 벨벳도 디자인에서는 꽤 괜찮은 반응이었어서 레인보우가 100만원 초반대로 나왔다면 그래도 좀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저가 같은 부분은 실제 제품을 봐야 알겠지만 스펙 시트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이상한 윙 같은 거 팔지 말고 이런 거나 좀 팔았어야 하는데 분명 기회는 많았던 것 같은데 LG가 추구하는 차별성이 기믹성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기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완벽한 갈라파고스 형태인데 LG가 철수하면서 남은 선택지는 삼성과 애플, 더군다나 iOS와 안드로이드로 갈린 선택지라서 이제 경쟁 대상은 아예 없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팔아주기라도 하는 애플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참 기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선택지가 계속 줄어든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Apple Music이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곧 출시 예정이라는 태그 안에 준비해라, 음악은 영원히 변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티저 영상은 검은색 배경, 하얀색 배경 번갈아가며 로고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지금 공개된 티저 영상은 어제의 영상에 나왔던 하이파이 서비스의 티저가 아닌가 예상되죠. 애플 전문 매체 애플 트랙은 애플 전문 유튜버 루크 미아니와 공유하여 5월 18일 애플 뮤직 하이파이 서비스 공개와 함께 에어팟 3를 공개할 것이라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5월 18일이면 내일이죠. 보통 애플이 이러한 공개를 국내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이틀 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하이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선 추가 요금이 붙었는데 현재 애플 뮤직 하이파이 음원 스트리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존 $9.99를 유지하면서 하이파이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정말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음질 음원 서비스를 해준다면 애플 뮤직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물론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도 애플 뮤직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애플 트랙의 보도처럼 내일이나 이틀 뒤 애플 뮤직과 에어팟 3가 함께 공개가 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LG 레인보우와 하이파이 애플 뮤직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